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자, 이번 주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여기 동년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나는 코로나가 심해서 걱정이야. 코로나 약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 거? 그치. 코로나 이게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찾을까? 그래. 뭐 손 씻기 이런 거? 손 씻기? 뭐 거리 두기 이런 거? 쏠리언 또래 상담반은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첫 번째 멤버, 분위기 메이커 고은효. 이런 친구도 없다고 그 명성이 자자하던데. 얘들아, 은효는 어떤 친구니? 은효는요, 활발하고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공부도 잘해요. 대안도 잘 생각해줘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한번 그것도 저것도. 경찰 착용 안 한 사람들, 학생들 치마 길이를 좀만 더 줄여서 그 규칙을 설명하고 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하려고 지금 같이 학생 애들이랑 회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멤버, 똑소리 끝판왕 곽현주. 제주여상의 위상! 국장인의 자부심! 우리는 제주여상의 학생회입니다. 맑고 순수하고 약간 긍정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긍정적이에요. 어째다 보석들만 모아놨네요. 하이 큐!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상 방송부 CG12입니다. 마지막 멤버, 다재다능 리더 함지원. 책임감도 많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임해주는 친구예요. 애들 힘들 때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이렇게 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친구예요. 깊은 산 속 안다미로 누가 와서 보나요? 안다미로 화이팅! 면접부터 남달랐던 아이들. 학과와의 연계성입니다. 두 번째, 취업에 한 발 딱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생각했던 인성의 모습과 야무진 목소리로 자신들의 꿈을 당당히 펼쳐 보였는데요. 안다미로는 순우리말로 그릇이 넘치도록 많이인데 저희도 그 말 뜻처럼 그릇을 넘치도록 많이 배워서 결국 저희의 그릇을 넓히자는 의미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PPT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뭐지 발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팀끼리 이제 의견 조율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시험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두드림 이거 준비도 해야 돼서 밤새 잠 안 자고 준비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창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젤라. 네. 되는데 맨 처음에 너희들이 작년 부담임으로 맺은 인연이 두드림으로 이어졌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이 참 대견하시겠어요. 그래서 방금 안대모노 팀이 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다 그러면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구호 시작! 안다미로 화이팅! 저희가 어렵게 두드림에 합격한 만큼 저희가 원했던 유통이나 무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유통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두드림 탐방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컨디션도 좋아 보이네요. 아유, 고생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이제 거기서 뭘 배울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설레했어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이런 거 처음 가봐서. 저는 다 기대돼요. 그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그 회사도 너희들 받아들여가지고 어쩌면은 더 발전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그 태도와 그런 자세만 가져주면 돼. 알겠지? 네. 들어. 파이팅. 파이팅.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흔치 않은 이번 기회,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자. 자기 손에 할 때도 조금 신나게 되는 거지. 저는 귀염을 맡고 있는. 아니 아니야. 그건 효예요. 그건 효예요. 그럼 난 뭘 하지? 그럼 난 섹시를 맡고. 괜찮아. 너 프리티해. 그럼 프리티 섹시 큐티. 아 진짜 완벽한 걸그룹. 오 마이 갓. 그런데 얘들아, 아니 도대체 어딜 가게 이렇게 신나니? 오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챙겨간다는 그 초콜릿. 제주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이곳이 너희들의 탐방지구나. 아이고 신날만 하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찍기스. 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찍기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다미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다미로의 큐티를 맡고 있는 고은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다미로의 섹시를 맡고 있는 함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티를 맡고 있는 곽현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4박 5일 동안 우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잘 보고 회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경험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섹시요? 너무 부끄럽다. 사실 섹시는 조금 무리긴 한데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잘 받아주시고 저희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 얼굴 도장 제대로 찍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입출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 관련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애들 굉장히 밝고 네,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4박 5일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4박 5일 동안 함께할 선배들에게 얼굴 도장도 잘 찍었고 이젠 여기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초콜릿 생산 라인을 접수하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만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위생. 머리카락 한올 빠져나올까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위생 더신 오케이, 위생복 오케이, 위생모 마스크까지 오케이. 자, 이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소독까지 마무리해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공장이라서 위생 철저히 하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착착착착 위생 관점에 맞춰서 철저하게 지키는지는 오늘 처음 느꼈고 뭔가 안심이 됐습니다. 철저한 위생과 자동화 기계 그리고 담당 직원의 매의 눈, 이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초콜릿이 굳으면 성형틀을 빼주고 중간중간 불량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명품 초콜릿이 완성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만날 제품은요, 바로 감귤 타르트. 황금 비율로 계량된 반죽들은 달콤한 감귤 잼을 품은 채 오븐으로 들어갑니다. 갓 구운 타르트 향기. 하, 당장 입에 놓고 싶다. 얘들아, 얼른 먹어봐봐. 응?
맛이 어떠니? 대박. 되게 따뜻해. 안 뜨거? 응.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완전 맛있는데? 완전 맛있지? 한 50배는 더 맛있는데? 아, 그리고 너무 좋아. 완전 바삭해. 너무 맛있어. 작업실마다 기준이 된 온도, 습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희 품질팀에서는 제대로 온도랑 습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일제히 확인하고요. 이런 생산 설비나 도구 같은 경우에도 위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맨날 와서 일제히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에만 주어지는 해썹 인증. 원료부터 기계, 시설까지 전부 관리해야 하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일지들은 매일매일 품질팀에서 각 그 작업장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요. 체크한 거는 매년 보관하고 2년간 저희가 보관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이 끝나면 이제 오늘은 감귤을 했고 이제 내일은 녹차를 이제 할 거거든요. 초콜릿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열일한 기계. 부품을 하나하나 다 분리하고요. 내일도 열심히 돌아가야 하니 깨끗이 목욕제기를 해줍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기념품. 그 명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건조까지 시켜주면 오늘 생산 작업은 마무리. 만드는 것부터 차까지 다 봤는데 진짜 청결 하나는 진짜 끝장나는 것 같고요. 이거 호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씻는 모습 보니까 진짜 사람 정성 안 들어간 곳 하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껏 만들어진 제품들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을 서울 영업부로 실어 보내기 위해서 팔레트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된 그 팔레트를 차량에 실어서 육지로 보낼 겁니다. 서울 영업부에서 제품을 받아서 전국에 이제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배송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그 차가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트럭 안에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예, 저쪽에 보시면 그 냉장을 쏴주는 냉장 장치가 저쪽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을 열어놨지만 주행을 할 때는 냉장을 켜고 운행을 하고 그 15도씨 미만으로만 아래쪽으로만 운행을 하면 제품이 손상 없이 이동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야, 너희 첫날부터 많이 배운다. 자, 여러분, 저희 퇴근했어요. 드디어 지금 퇴근. 지금 시간은 5시. 딱 정확히 맞춰서 맞아요. 퇴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근데 퇴근이어도 퇴근이 아닙니다. 호텔 가서 저희 뭐 해야 된다고요? 과제. 과제도 과제지만 일단 숨 좀 돌리자.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아, 이거네. 물이 안 들어오네요. 아, 여기다 칼을 뽑았어? 아니? 어머, 이 촌스러운 친구들.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전등이 필요 없어서 단지 못 나왔을 뿐 나올 줄 압니다. 아니에요. 아이고, 벌써 밖은 어둑어둑. 얘들아, 자니? 이거 한번 해보고 만약에 조금 어제 우리 세 명 나오네. 여기에도 그러니까 세 명 손을 나눠. 그러니까 여기 세 명에서 네 개, 네 개 이렇게 와장창 하잖아. 근데 신제품으로 나오는 초콜릿 광고 저희도 찍어보기로 해서 지금 아이디어 기획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거 비슷한 맛이 있어서 이거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떤 맛 먹을까?
먹을래? 어,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 아,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근데 우리가 대사가 다 나오니까 저희 일단 예상으로는 초콜릿 12가지 맛을 어떻게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맛 그리고 그 12가지 맛이 있으니까 고르는 형식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먼데이 날씨 맑음. 기대되었던 오늘 난 오늘을 위해 밤을 지샜다. 우리는 차 안에서 제키스 직원분들에게 인상 깊이 남고 싶어 아기자기한 율동과 노래를 준비했고 나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너무 감사한 시간과 경험이 되어 남은 시간도 기대가 된다. 어? 어, 어떻게 깨울까 고민했는데 다들 잘 일어났구나. 아유, 아유, 그래. 너 현주 맞지? 잘 잤어요? 너 아니요. 응? 아니요. 너무 부어가지고 그만 쓰고 싶어. 그래, 너의 아침 초상권 우리가 지켜줘야지. 울퉁불퉁 아침밤에 울퉁불퉁 겉옷을 입고 뭐지? 새콤달콤 향기 풀리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1차 탐방 로그인. 아, 그렇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 소독까지 그냥 척척. 어, 근데 너희들 낯설다. 왜 아침부터 영어 공부니? 오늘. 뭐야, 진짜? Hi, I'm 고은요. 또 안담이로 팀. I'm very happy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그냥 이렇게 세세하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딱 서서 지금 이따가 해외 바이어분 만나니까 저희도 급하게 번역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우리 어제 연습 Hi, Ricky. Hi, John. Hi. Good morning. Yeah, good morning. Okay, these are the our new participator for the meeting. They all going to interview themselves. Okay? Okay. 어, we are the 안다미로 team. It is an honor to get this chance through this 두드림 project. I'm 함지원. Nice to meet you. Oh, okay. Hi, I'm 곽현주 of 안다미로 team. Nice to meet you. 오, 좀 하는데. Hi, I'm 고은요 오빠 안다미로 팀. I'm very happy to meet you. Yes, it's my pleasure meeting you too. Okay, can we have a meeting? Can we start the meeting? Okay, they're just going to listen. And... 선배의 능숙한 영어 실력과 함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제주를 담은 디저트. 코로나19로 무역이 잠시 뜸해졌지만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관련한 회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미팅한 업체는 물건을 저희는 수출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입하고 그쪽에는 수출하는데 이제 어떻게 다음 발주는 이제 어떤 걸 실을 건지 컨테이너로 오거든요. 얼마만큼을 넣을 건지 그다음에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많이 수입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수출하는 업자는 싸게 줘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근데 조금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 가격을 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네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우리는 조금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네 다 가져가야 돼. 이런 식인 거죠. 팀장님께서는 그걸 다 알아듣시고 바로바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 보고 진짜
멋졌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울렁증도 잘 극복했으니 이제 바람 쐬러 가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유기농 비트밭이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삐죽삐죽 비트줄기가 안다미로를 반겨주네요. 수확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 예정이고요. 심은 거는 9월 초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제초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하고 벌레 약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다 보면 또 우리 먹이 사슬이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점점 깨지고 자연 생태가 파괴되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런데 디저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유기농 비트밭은 왜 온 거죠? 우리가 제주에 있는 재료를 갖고 식품을 만드는 회사잖아. 그래서 식품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농가를 방문을 한 거야. 많은 재료가 있는데 비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비트가 요즘에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그리고 리얼 초콜릿류가 여차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질환에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쳐서 당뇨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그런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초콜릿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비트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제주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로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비트 초콜릿을 개발했는데요. 그만큼 원물을 더 깐깐히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봄에 수확해서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지금 알이 작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1차로 판매를 하고 이거는 현재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꾸 못생겨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못난 농산물이 초콜릿으로 재탄생된다니 발상의 전환이네요. 굳이 상품성 없는 걸 구매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상품성이 없는 걸 산다고 하면 우리도 생산 원가를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도 팔지 못하는 상품들을 또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근을 마치고 컴백. 노시. 마스크. 완전 무장한 아이들. 이번엔 포장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설명부터 듣고 갈게요. 이거는 트레이. 트레이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씩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분리배출 표시가 밑면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아니, 이렇게. 여기 앞이에요? 이건 넣어진 거고, 우리 아까 작업하다가 넣어진 거고, 이거.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 유통기한. 지금 이거 한 사람이 20개씩 한 박스씩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네. 전부 숫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포장. 개수를 맞춰 상자에 놓고 꼼꼼히 봉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집념의 안다미로 친구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뭘 쉬었다 할게요. 아멘. 나 다리 진짜 아파. 나 진짜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희 괜찮니? 아, 다리 이거 계속 서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다리도 아프고. 이걸 그 직원분들을 계속 몇 시간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음도 아프고 경험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일이 하는 거 보고 조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여기는 19개였네? 20 끝! 4개!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는 말 경험하며 깨닫습니다. 지금 비트 초콜릿 몇 종류가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비트 초콜릿을 맛을 보고 요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품이 출시되려면 손님들보다 까다롭다는 직원들의 입맛을 먼저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너희도 전지적 소비자 시점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봐. 살짝 희미한 흙맛이 나면서 특유의 비트 맛이 좀 느껴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서 맛적으로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에 뭔가 비트가 있다는 것을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먹으면 처음이랑 중간이랑 마지막 다 잘 어울렸어요. 중간에는 비트 맛 나서 났는데 강하지도 않고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라서 맛있었고요. 이야, 쭉빛 먹음은 제주 바다. 역시 멋지다. 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겠는데. 아싸, 오예! 퇴근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니? 아, 내가 너무 좀 간격을 못 맞추긴 했네. 괜찮은 것 같아? 그림도 괜찮아. 우리 이제 춤만 잘 추면. 아, 저희 광고 하나 간단하게 만들기로 했는데 그거 중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탐방의 과제. 그래, 지칠 만도 하지. 이따 과제 멋지게 발표해야 되니까 지금은 에너지 좀 충전하자. 아예 누웠네. 저희가 이번 신제품을 봐본 결과 가장 큰 장점은 12가지 맛으로 소비자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입맛에 초콜릿을 선택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광고를 12가지의 초콜릿 맛으로 소비자들이 각자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다를 가장 크게 삼아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봉 박도 안다미로 첫 CF 데뷔. 아, 내가 다 떨린다. 뭐 안 봐도 잘 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저기 우리도 좀 보여줘봐. 응? 빨리. 어떤 맛 먹지? 나는 다크 92%. 나는 요거트. 난 녹차. 너는 뭐 먹지? 녹차, 복분자, 플랜 요거트, 감귤 요거트,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다크 92%, 82%, 62%, 백년초, 감귤. 이야,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저희 신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의 특징은 얘기한 대로 다양한 맛을 원하는 대로 고르라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명확하게 말해줘서 저희 컨셉을 가장 잘 처음부터 이해한 것 같아서 되게 잘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또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좀 더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광고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발표 앞에서 해보고 좋은 피드백도 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도움되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점에 되게 너무 칭찬받은 기분이어서 네, 좋았습니다. 칭찬도 들었겠다. 아유, 퇴근하는 발걸음은 더 가볍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요? 숙소요. 숙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빨리 끝났어요, 4시 반. 많이 빨리 끝났어요. 대신 한 번도 안 쉰 것 같네요. 아, 쉬긴 쉬었는데. 숙소에서도 할 게 많죠, 오늘? 맞아요. 최고로 제일 이제 중요한 맞아요. 과제를 해야 합니다. 최종 과제, 그렇죠. 하루 종일 하얗게 불태운 아이들. 하지만 아직도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는데요. 여기다가 막으면 이렇게.
방금 너무 지금 이거 신제품을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걸 만드는데 이거 PPT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화과자를 만들 것만 생각하고 일단 딱 그것만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네요.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는 밤을 새야 하는 관계로 내일 아침에 봅시다. 안녕. 빠이. 4일이 됐는데 부모님 네. 안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1일 차도 보고 싶은데 지금 4일 차잖아요. 집도 가고 싶고 내 방에서 자고 싶고 아니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너무 그리워요 제 집 가족이랑. 영상 편지 한번 보시죠. 아 우리 가족도 너무 보고 싶고 제발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전화 좀 해주세요. 목소리라 듣고 싶네요. 저희가 지금 딱 8시 맞춰서 도착했고요. 저희는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역작 제주 바움쿠헨 생산부터 유통까지 만나볼 텐데요. 이 바움쿠헨이라는 말은 이제 독일의 나이테빵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가 많이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한 번 돌아갈 때마다 1회 한꺼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23번에서 24겹을 올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하는 시간이 예, 약 한 45분 정도. 쌉싸름 향긋한 제주 녹차. 새콤달콤한 제주 한라봉. 청정 제주의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주 바움쿠헨은 유명 관광지에서도 판매되는데요. 영업팀에서는 발주가 들어오면 납품 준비를 하고요. 품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은 어떤지 확인까지 해야 하는데요. 일단 옆에. 도민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제주도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뭐 메뉴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만족도가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케이크가 구워지고 배송되어 손님에게 행복을 주기까지 모든 과정을 만나본 아이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맛도 한번 보고 가야겠죠? 고생한 아이들을 위해 팀장님이 한턱 쏜다. 사르르 녹을 것만 같은 비주얼. 얼른 얼른 한번 먹어봐. 맛이? 옆방에 엄청 그러니까 엄청 잘 잘린 데다가 되게 맛이.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빵이 되게 먹자마자 촉촉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되게 녹차 향도 팍 터지니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뭔가 되게 이거 안에서 잘하면 이게 살짝 퍼지는? 이 밑둥 이게 살짝 퍼지는데 그거 뭔가 식감도 재밌고 코로 약간 녹차 향도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맛있고. 아 덕분에 당 충전 제대로 하네. 근데 아까 우리 회사 제품이었는데 왜 마크가 우리 회사 마크가 아니에요? 그건 OEM 생산 방식인데요. 이제 주문자가 원하는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마음에 들지만 자기네 브랜드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산 시절 돼 있으니까. 그쪽 주문자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대신 우리 브랜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문자가 디자인한 그런 패키지나 원하는 그 구성으로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그 주문자는 그 물건을 받아서 자기 상표를 붙여서 파는 거죠. OEM 생산까지 정복하니 어느새 해가 뉘어 뉘어 쳐 뭅니다.
이렇게 찾아온 마지막 밤. 맨날 집학교 집학교 이렇게 지냈잖아요. 네. 이제 집을 떠나서 탐방 생활을 해보니까 좋다. 자 하나 둘 셋. 뭐야 왜 아 저는 솔직히 집이랑 학교를 맨날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집 말고 다른 곳에서도 생활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5일간 탐방도 하고 바깥 생활도 해보니 더 즐겁고 일탈을 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말해! 애초에 그러고 만든 건데. 탐방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다. 아~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은지 판에 이름을 써주세요. 어허, 이건 나도 궁금하다. 다 자기 이름 쓴 거 아니지? 자, 하나, 둘, 셋 한번 뒤집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어? 이야, 은효 몰표! 우와! 모두가 다 잘했기 때문에 딱 저라고 명확히 말할 수도 없고 이 친구들의 그러긴 했지만 뭐 이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드림 탐방을 먼저 한 선배로서 앞으로 탐방을 경험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단어로 써주세요. 한 단어요? 한 단어. 짧게. 이번 탐방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듯한데요. 하나, 둘, 셋. 각자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자신감이랑 체력 두 단어로 썼는데 우선 자신감은 두드림을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발표를 할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발표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발표 내용도 좋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자신이 뭘 말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을 썼고 두 번째로는 두드림이 뭐 수학여행처럼 일정이 딱 짜여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뭔가 머리도 써야 되고 그래서 자신감과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담이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당연하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응원한다. 우리 회사 제품부터 경쟁 제품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소품 상점. 그런데 이곳에는 무슨 일로?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지 이 제품에 내가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인지 이건 어떤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으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거 있네. 또 설명 있으면 좋을 거야. 오늘은 손님이 아닌 마케팅 직원이 되어 제품들을 둘러봅니다. 이런 것들 다 비싸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판매자 입장으로도 생각해보려고 하니까 다 수제로 직접 만든 값으로 받는 거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비싸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메기 떡이 특산품인데 오메기 떡을 소재로 한 상품은 하나도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상품은 혼자서 오메기 떡을 이용해서 파이를 만드니까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만 원에 16개 입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주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양이나 그런 인지도 이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더 인기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더 시선이 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애플 망고라는 과일 하나로 타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신기한 타르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는 건 없지만 오늘 그래도 내가 가장 납득하게 말 해준 사람은 우리 윤유한테 이거 선물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 고생했습니다. 막상 아까 앞에서도 발표 여러 번 해보니까 경력이 쌓여서 더 말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경력을 쌓아서 제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 과제 발표를 앞두고 안다미로 팀이 한데 모였습니다. 의젓하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선생님.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기특한 제자들에게 조언과 응원을 전해보는데요. 선택하면 바로 그것만 하나의 포장으로 만든다. 어차피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와, 쌤 진짜 기업이 이거는 인재상. 재료만 이렇게 넣어놓고 직접 소비자가 만들 수 있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진짜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리스펙. 멋있어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두드림 과제를 했을 때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물론 내가 바로 해줄 수는 없지만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만큼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잠시 숨을 돌립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일정, 제주 원물을 이용한 상품을 기획하라. 아이고, 너희 너무 긴장한 거 아니니? 나 순두부 찌개 먹었는데 순두부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좀 긴장됩니다. 긴장하지 마.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야. 비스 초콜릿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도라르방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막 들 모양 초콜릿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이랑 오레오 쿠키 분태를 섞으면 그 색을 유사하게 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라르방의 그 질감을 생각해서 화이트 초콜릿에 오레오 분말을 섞으면 그 질감이 나오겠다는 걸로 유추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예요. 식감보다는 이제 재미나 이런 좀 디자인 위주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도 당근을 많이 수출해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서 이 당근을 이용해서 마들렌과 합쳐서 당근 마들렌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둘이 합쳐봤습니다. 당근 마들렌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제 팔고 싶은지 알고 싶네요. 빵 쪽으로 연결을 해서 좀 초콜릿 말고 다른 쪽으로도 이제 팔면은 저처럼 초콜릿을 많이 안 먹는 사람들도 사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빵류는 유통기간이 짧아서 진짜 시장이 마트가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소비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도표들을 활용한 자료도 좋지만 저는 저의 지인과 가족들을 이용하여 아주 작지만 소비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기념품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오는 것보단 기념품 샵을 가서 눈에 띄는 제품을 찾은 후에 가격과 보관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 가격을 종합하여 만든 신제품이 바로 화과자입니다. 나름 소비자 분석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소비자 분석으로 처음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게 저의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소비자들이 요새 가성비와 디자인을 많이 본다고 하셔서 저도 많이 궁금해서 지인분들께 기념품을 살 때 어느 것을 1순위로 두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간 비타민들 마지막까지 완벽하다, 완벽해.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당히 재밌다. 예. 집이 나온 초콜릿이라니 저는 생각만 해도 갑자기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창의적인 면이라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다. 그 다음에 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실 가능한 아이템이다. 예. 저희가 제품 계획을 할 때 현실 가능한 아이템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저희가 실현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완성도 높은 기획이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라고 알고 있는데 전공을 나중에 딴 걸로 바꿔보는 것도 기획이나 마케팅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기획서로 자체는 가장 완성도 높은 기획자였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솔직히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사실 회계 금융 꿈을 회계 금융이라고 확신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께 그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진짜 나중에 이쪽으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박 5일 동안 진짜 하루하루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기회를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무엇보다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 도전이 최고지. 아니야, 내 도전이 더 좋아. 아니지, 내 도전이 최강이지. 우리 도전이 최고예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드론 삼형제가 떴다. 하늘을 나는 드론처럼 꿈을 향해 멋지게 비행하라. 이 정도 실력이면 태수용도 인정하겠는데. 드론의 진심인 메이커 프로덕션 다음 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최강의 드론이다. 메이커 프로덕션. You don't know how much I'm into you. 코로나로 많이 긴장되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저희에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학교에서 간단하게 배웠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전문님께서 다양한 피드백을 해주셔서 지난 5일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